그래서 그것도 결국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으니 궁극적으로는 선거가 잘못돼서 발생한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선거 그랬죠? 모든 게 선거가 흔들리니까 예. 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다른 이제 좀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묻기 전에 이 개인적으로는 4.15 총선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이 대선이 이 총선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셨는지 아, 언제부터 그렇게 딱맞 언제부터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우리 저 옛날 시골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둑질도 해본, 그런데 예.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거 오해가 아니고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부터가 그렇죠. 드루킹이라는 그게 김동훈 씨인가요? 근데 예. 드루킹으로 유명으로 불린 사람이 요런 댓글 요런 조작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이게 드루킹 같은 건 작년에 이미 유죄 대법원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3년 이상을 받아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금년에는 또 그거를 위해서 또이 컨트롤을 한그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 에 대한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요런 조작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의혹이 아니고 이걸 사실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대통령의 정통성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뭐 했습니까? 지방선거. 울산 지방 그저 시장 예. 선거에 또 대통령이 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네. 예. 30년 그 친구가 울산시장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 아, 예. 대통령 입에서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면요. 밑에 참모들이 얼마나 그게 알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8개 조직이면요, 청와대가 다 동원된 거예요, 사실은. 청와대 모든 부서가 대통령 밑에 그 비서 그 조직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경찰, 예. 울산 지방 경찰청 뭐 등등 경찰 조직까지 동원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그 부정선거에 개입해 버린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또다 유죄로 또 판결이 나버렸어. 예. 자, 그럼 대통령 선거에 부정을 해서 대통령이 부정으로 당선됐고. 그 대통령 30년 제일 친한 친구가 또 부정으로 울산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도둑질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작년 4.15 총선에 부정의 개연성이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야, 저게 부정 없이 치러졌을까? 이렇게 이제 의혹을 딱 보는데, 너무 이상한 그 정황이 많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 사전 뭐 관내외의 투표의 비율이라든가,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일치된 그런 그 비율이 나왔을까? 예? 거기에서부터 최근에 그 민경욱 그 의원 전 의원 그 지역구, 요리 18 재검표. 예, 그것도 예. 뭐 대부분에서 한참 그 시한이 뭐 180일 내에 검증을 뭐 하도록 돼 있었던 모양인데, 예. 법상으로. 근데 그걸 뭐 배상 그냥 지원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많은 거죠. 그냥 심지어는 그 투표지까지 손을 댔다 하는 흔적이 뭐 배춘희 투표지가 어떻고 저쪽 뭐 투표지가 붙어 있고 뭐 등등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울산, 그러니까 쭉 대통령서부터 지방선거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거 좀 장난을 친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아, 도둑질 한 사람이 결국은 도둑질을 두번 해가지고 재미로 보더만은 또세 번째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급 없이 한글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대표적인 공약 16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예. 14번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겠다, 제가.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렇게 제가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으로 또 규명하겠다. 14항에 그렇게 같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요. 너무나 이게, 냄새 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선거 부정 의혹, 이거는 규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자주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씌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국민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거 하고 2항이,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얼마나 중시했으면 우리 선대 그런 제헌국회를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그 피가 맺혔으면 그렇게 이제 왕조를 지나서 처음으로 공화국의 헌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 보면요, 진짜 전율이 느껴집니다. 아니, 진짜 신생 독립국이 어떻게 이런 헌법이 이런 진짜 정말 이 가치를 다 담은 이 멋진 헌법을 우리가 제정했는지요. 근데 제가 전혀 전율을 느낄지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분들은 그 뭐, 선조들이 제헌국회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생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깊고, 그 다음에 더, 지금도 이제 뭐 미국 헌법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위 유럽의 압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런 압제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기본권이 많이 침해되니까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은 이제 선대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한이 맺혔으면 그것을 다 집약해서 이렇게 담았을까. 지금 이제 신동보 이 후보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선대라는 이야기를 쓰면 좀 이제 울컥하잖아요. 정말 그 헌법부터 여러분 참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은 정말 이야 진짜 대한민국 진짜 기적같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요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게 정말 그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자부심을 그냥 계속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예. 자부심을 더 고양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게 저는 정말 그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을 사람이 참, 보고. 사람이 그렇게 뭐 이런 육체로 살지만 정신을 가지고도 사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냥 바닥에서 67불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어선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을 돌파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어선 거 아닙니까? 일어선 거고 또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이뭐 부모들이 살아온 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그런 그 우리 다른 그런 풍족한 나라 원래 선진국이었던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근현대사가 너무나 다이내믹 있기 때문에 그앞 세대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껴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의 동시대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조작했던 사람들은 참 생각이 너무나 짧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받고 나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 연속된다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야만적이고 무지막지한 일들을 범할 수가 있냐.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연민도 함께 들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과 그 후반의 그 주변 분들이 뭐 지금 이렇게 권력을 향유하고 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리라는 것이, 악취라는 것이, 그게 1개월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의 문제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 악취가 그 다른 사람이 못 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느냐 이야기죠. 그걸 생각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제는 뭐 이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 날또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드러날지.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깨가지고 의견란을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에 찬리라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편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가 통계학을 아주 잘 아는 지식인 같아요. 외국에 사시는 것 같은데 특정 후보가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의 3%를 넘으면은 무조건 통계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예, 아주 통계학을 잘 아는 지식인 같아요. 뭐 교수님이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 그대로 문장을 땄거든요. 그런데 1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완벽한 조작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3%. 그러니까 이그 사람이 사전 투표장에서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하고 당일 투표장에서 선택하는 거에 그의 오차범위라는 것이 3%가 넘어가면 모든 걸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14번째로 그거를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